안녕하세요. 용산구 할매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웃으면서 네, 보내시고요. 이번 시간에는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25살 우리 이제 정축생이죠. 2021년도에 이동수가 좀 많아요. 직장이든 집이든 내가 이동수가 굉장히 많고요.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 25살 정축생 가지신 분들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시고 애지가 나면 2021년도에는 내가 몸을 조금 수그리고 너무 좀 자중자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건강운은 뭐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는 않아요. 네. 연애운으로 보자면 이별수는 조금 있지만 그거 역시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 이동수만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2021년도 그래도 곱게 곱게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. 37살 우리 을축생 가지신 분들 성준이 들어오지만 남성분한테는 이게 남성주가 아닌 그러니까 여성주라 그래야 되나 부녀성주 쪽으로 조금 들어오고 37살 남자 가지신 분들은요 운이 들어오지만 그 운을 그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인간의 구설, 관제, 시비 정말 내가 억울하고 어떤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점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. 애지가 나시면은 남의 일, 내 거 아닌 것에 좀 참견하거나 간섭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게 나쁘게 나한테 이렇게 꽂힐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좀 칼을 대는 수가 있어요.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49살 우리 개축생 가지신 분들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소띠들은 이렇게 좋은 얘기가 이번에는 좀 안 나오네요. 9수 조심하시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. 나가는 삼재 첫 번째도 조심, 두 번째도 조심, 조심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,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마시고 단 다른 거는 좀 안 좋은데 좋은 거 있죠. 뭐냐 인연운은 들어와요. 연애운이 들어오니까 49살 가지신 분들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 결혼하셨다 실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 만약에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올해 어떤 이렇게 살림을 합친다든지 결혼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자중하시고요. 내년에 이민년에 그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. 61살에 되는 신축생 올해 또 신축생들이 한갑성주가 들어오네요. 61살 올해는 한갑상을 좀 안 치러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셔야지만 올해 고비만 넘기시면 내년부터 괜찮은 기운이 돌아오고요. 61살 가지신 분들은 이 자리 변동도 많이 있고 금전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금전운이 나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디 묶어놨던 거 어디서 내가 받을 거 있는 거 아니면 형제 간에 뭐 부모님의 유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묶였던 거 내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금전운은 있어요. 근데 나쁜 점은 이 건강운으로 좀 많이 칩니다. 그러니 61살 우리 신축생 가지신 분들 한갑 밥 차려 드시지 마시고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건강만 잘 챙기시고 나가시면 괜찮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소띠 상반기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